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소통의 호수 11번째 이야기, 오늘은 공동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이죠. 어찌 보면 예전엔 당연했었지만은 요즘에는 잊고 살았던 가치. 하지만 오늘 모이신 분들은요, 그 가치를 실현하고 또 예찬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좀 반상회 같은 느낌. 네. 자,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뛰놀자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뛰놀자 팀의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담부담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영화단 송아름입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들 타이틀이 있네요. 각자 속하신 그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네. 아까 여기가 뛰놀자. 네, 네. 그리고 도담도담 꼬마 영화단이요. 네. 영화 찍는 곳이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예. 영화 찍는 거를 이제 취미 삼아서 시작한 공동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정한 이름입니다. 아니 그 희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공동육아를 네. 시작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5-6개월 됐을 때부터 만났는데 제가 아이 6개월 됐을 때 문화센터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예. 지금 팀원이 저에게 순우름 공동육아라는 그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추천을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권유를 먼저 받으셨구나. 네. 문센 가셨다가. 네네.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엄마들도 다 초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끼리 서로 의지가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내려와서 이제 상담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뭐 인터넷 검색해가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경험도 공유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헤쳐나가고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다들 아마 같은 마음들이셨을 네. 것 같아요. 우리 띠놀자 팀은 어떻게 공동육아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제주도에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왔는데 아는 엄마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엄마들이 해줬으면 하는 이런 공문들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책 읽기 엄마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가 그 중에 한 어머님이 이런 게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맞는 엄마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예.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같이 또 마음 맞는 분들이셨던 네, 거예요? 네, 마음 맞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경계성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네, 제주도 이미 이주하면서 예. 하는데 이제 일반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좀 힘들기도 하고 다가가기가. 네, 처음 손을 내밀어준 게 순우름. 먼저 하면 어떻게 했느냐. 네. 네,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같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진짜 어렵거든요. 부모님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지금은 놀라워. 애들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너무 뿌듯합니다. 제주도 너무 잘 내려오셨네요.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아니 엄마들끼리도 의지가 되지만 네. 사실 아이들끼리도 서로 맞아요. 의지가 많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직접 같이 챙겨주고 같이 또 놀고 하는 네. 모습 보면은 저희 학교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갔는데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어머님 엄청 다복한 집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저 딱 남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형제가 남매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 와가지고 이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모가 삼촌이 많고 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다복한 가정이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누구 엄마 아빠가 아닌 나의 삼촌 이모 내 동생 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가족인 줄 알았대요.
아 이게 스노우의 장점이구나 느낀 게 그때 정말 감동받은 거예요. 아름님은 공동육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그 학교를 등원하던 아이의 전화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직업상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학교들 등하원을 자율 등하원을 좀 했어야 됐었어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입학식에 못 간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 저 울먹울먹거리면서 애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등원하는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엄마 울먹거리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금 학교가 코앞인데 여기만 지나면 갈 수 있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갓길에 그 저 주정차된 차량이 얘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가 요 앞인데 이 학교들 가기 위해서 여기 세워진 이 주정차된 차를 피해서 가면 찻길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된다. 네. 어린 집에서 배운 거는 꼭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엄마 나 도저히 차도로 이렇게 넘어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마침 저희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이제 언니가 있어서 언니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야야야 내가 당장 가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애를 이제 데리고 갔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제 아이가 이제 혼자 학교에 등하원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주변 엄마들이 보기에도 뭐야 얘 혼자 왔다 갔다 하나 집에 혼자 있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주변 그 동네 언니들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가 이제 집에 오면 친구 집에 이렇게 오면 간식도 챙겨주시기도 하고 네. 네, 또 뭐 애들 바깥에서 뭐 놀이터 운동장에서 놀고 있으면 같이 애들 노는 걸 지켜봐 주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 민폐인 거예요. 네, 너무 민폐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갚으나 이러고 걔만 엿보다가 네. 제가 이제 주말에는 쉬니까 주말엔 쉬니까 언니들 제가 주말만큼은 제가 애들을 돌보겠습니다. 주말에 언니를 내가 할게 네, 네. 제가 이제 돌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애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애들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언니들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그러면 공동육아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서 마을 안에서 조그만하게 공동육아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각기 다 다른 엄마들이잖아요.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엄마는 이렇게 하네? 공동육아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들도 좀 많이 있지 않았었나요? 어떠셨어요? 네, 의견도 좀 다르고 육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의견 대립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갈등을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같이 하기도 하지만 나눠서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성향이 맞는 분들은 그렇게 같이 그 뭐든지 다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나눠서 또 가끔 해요. 두 분은 혹시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나요? 저희도 다들 이제 나이도 연령대도 많이 다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비슷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어린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죠. 네. 약간 가치관, 아이를 키우는 가치관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를 인정을 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고 아 저런 의견도 있으니까 우리도 저런 방식 한번 따라보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모임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니들도 성격이 다르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나서 지금 6학년이거든요. 2학년 때 만나서 지금 6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진짜 개성이요. 정말 통통통통 튀어요. 네. 이쪽에서 한번 터지면 다음 날은 이쪽에서 터지고 아이들끼리 개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요. 아이들이 작사 작곡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좀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지은 노래 말이 있어요.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영화 찍자고 말했던 너는 내겐 신기하기만 했었지.
힘들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우리만의 이야기를 이어갔지 이런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저희 아이들이 처음 첫 만났을 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적어놓은 그 가사예요. 저희 아이가 영화를 찍자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막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하기도 막 바쁜 아이들에게 우리 영화 찍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들이 반응이 그거죠. 뭐야 이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놔두고 뭐 영화를 찍재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그냥 마냥 저희 아이가 신기했던 아이인 거예요. 네, 신기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얘네들 진짜 이러다가 좀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저희 아이는 카메라 들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저희 막 틱톡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연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찍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니까 꼬마 영화단이 탄생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속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나. 애들이 2학년 때, 그러니까 5년 전이거든요. 애들이 6학년이라서. 2학년 때 친구 생일 파티 겸 해서 모였던 친구들이 그때부터 애들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일하고 다른 엄마들도 거의 대부분이 일을 하셔가지고 뭐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토요일까지 또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엄마가 애들도 픽업도 해주고 같이 도와가면서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편하죠. 그리고 애들도 이것저것 실력 같은 것도 느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상황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다들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좀 케어해주기가 좀 쉬운 네네.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해서 난 너무 미안하고 막 밀폐 끼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오래 하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갈등들은 전혀 없으셨었나요? 자 웃는 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얘기하시면 괜찮아요. 네. 헤어질 뻔했어요. 제가 일을 했거든요. 일을 이제 경력 단절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스노롬을 하면서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니까 아이 육아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주말을 계속 써야 되는 시간이 일을 하는 거고 방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만 계속 보내게 되니까 처음에 미안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눈치도 보이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피해를 주는 것 같으니 미안하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선생들이 전혀 그게 그래서 수능을 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부족했군. 그래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역으로 제가 친구들이 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지금 그때 받은 고마움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보면 다른 악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안함이 밑에 있어요. 그게 이제 부담감이 오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늘 얘기하지만 소통이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간의 역할들이 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봄 공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공동 육아를 통해서 메꿔 가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들 메꿔 가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들 있겠지만 단톡방에 이제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올려요. 그러면 공지 띄우는구나. 네, 공지 띄우시되 오늘 내가 너무 급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됐어.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서로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한 엄마가 얼마 전에 이제 육지를 갔었는데
그 주가 그 주에 이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소풍을 싸가야 되는 체험인데 아빠는 싸줄 수 없고 도시락을 싸야 되고 근데 예. 그걸 봉지를 띄웠어요. 그래서 언니가 도시락을 싸서 아침에 배달해주고 그렇게 예. 이 모임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 때문에 만났지만 예. 만나다 보니까 가족처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아니 편하게.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럼 모두가 다 안 됐던 순간들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하긴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은 꼭 그 시간이 가능한 뭐 그런 경우들이 다 있었겠구나. 지금 사실 하시는 얘기들이랑 좀 맞물려 들어가는 얘기긴 한데 아, 나 공동 육아를 하면서 나 이거 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났기 때문에 그 시절에 육아에만 전념하는 엄마들이 가지는 그 고통, 힘듦 그거를 많이 해소할 수 있었어요. 저는 육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친구가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매일매일 아이만 보고 남편은 일이 바빠서 거의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에서 대화 같은 대화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예쁜 아이는 보지만 마음은 너무 우울하고 이런 시절이 되게 길었었거든요. 근데 공동육아를 시작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엄마들과 사람답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너무 외롭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 있으면 가끔 네. 아이한테 막 화를 띄고 그런데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네네. 엄마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공동육아라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에게도 정말 그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촬영 있으니까 이제 애기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공동육아 하면서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밝아진 것 같아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모두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웃으니까 나도 웃게 되고 내가 우리 둘이 웃으니까 아이도 웃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뚝뚝한 신랑인데 예. 너무 그 자기도 느꼈어. 그랬더니 이거 하길 너무 잘하고 저희도 2주에서 연구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박 육아 아니 그걸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아빠들도 소외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도 아빠도 같이 참여하게 되니까 소속감도 느끼고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 공동육아 제일 좋은 거 가족이 밝아졌어요. 공동육아를 하다 보면 아빠들의 변화도 좀 있지 않나요? 아빠들이 처음에는 네. 아이들을 제가 그냥 데리고만 나갔거든요. 네. 그것만 좋아했어요. 쉴 수 있으니까. 혼자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해 못했어요. 너무 좋아하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탁구 동아리에서 저희 신랑도 같이 했었는데 그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배워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더니 그 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제 좀 쉬어. 우리 갔다 올게. 그러면 아니야. 같이 가자. 나 심심해.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는 그 이제 참여 횟수가 예.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아이들도 아빠랑 노는 게 어색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전에는 아빠가 놀아줄게 그러면은 왠지 딱딱하고 예. 아빠한테 뭐 약간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뭘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아빠가 막 웃어주고 잘 놀아주고 이러니까 예. 예. 그런 면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잘 못 놀아주는 아빠였는데요. 이렇게 저희 다양한 가족들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놀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좀 대하는 법도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쉬는 날마다 심심해가지고 막 뒹굴뒹굴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바빠가지고 심심할 틈이 없어요. 이제 공동육아를 하다 보니까 내 아이, 네 아이 할 거 없이 같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점이긴 하죠. 네. 아빠와 엄마만 아이들을 볼 때는 아빠가 아이들을 그 이해하는 게 우리 아이들만 보니까 그 왜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화를 내지? 왜 짜증을 내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어른의 시각에서만 보게 되니까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잘 모르다가 다른 아이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는 저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시각이 다양하구나를 조금씩 배우면서 아빠가 아이를 보는 그 마음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 아빠도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신경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빠들이 공감 능력이 사실 조금 엄마들보다는 네. 부족해요. 그런 면들.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공감 능력도 키워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저희는 사실 그 아빠들이 직업 특성상 아빠들이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고학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빠를 찾는 나이가 사실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들이 워낙에 좀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저는 또 달리도 아빠 육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하고 아이들이 함께 나가서 이제 육아를 하고 뭐 아이들하고 신나게 뭐 뛰어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동안 저희 아빠들은 집에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근데 그 휴식 시간 갖는다는 걸요. 저는 진짜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막 애쓰면서 지내고 있는데 너만 저쪽에서 지금 쉬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사실 그 충분히 저희가 육아를 하는 동안에 충분히 쉬고 그 외에 이제 아빠들이 쉬는 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저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족 단위로 이제 놀러 갔을 때에 뭐 캠핑을 하든 뭐 저 자전거를 타고 뭐 돌주를 하든 아니면 낚시를 하든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네, 아 이런 점도 있구나. 진짜 아빠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더니 그 모아놨던 그런 에너지를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지낼 때 그걸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빠들의 육아에 참여는 하진 않지만 또 그런 쪽으로 봤을 땐 저는 되게 아빠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거를 다른 이모 삼촌에게 말할 수도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를 하기 전에 그 저 혼자서만 놀거나 아니면 소수의 아이들하고만 이제 함께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공동체를 하면서 더 많은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도 되게 뿌듯해요. 엄마 나 밴드부 하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졌어. 나 이거 악기 좀 이거 계속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8명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용담 지역에서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들기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 대표로 아이들이 한번 나가보겠다고 해서 이제 도의원님들과 뭐 이렇게 마을 관계자님들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앞에서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마을의 안전한 부분 그리고 뭐 좋은 부분 뭐 안 좋은 부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쭉 살펴봤다가 이제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공동육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엄마들 중에서 그분들께 네 분이서 한 분씩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첫 걸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한 걸음이 힘든데 두 번째 걸음부터는 일도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족, 나 하고 아이들, 가족을 위해서라면 순으로는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다른 엄마들하고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어떡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고 소통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래서 먼저 걱정하지 말고 먼저 언니 말대로 시작부터 해봐라. 네, 얘기해주고 싶어요.
혼자 하는 육아가 힘듦이 10이면 함께하는 육아의 힘듦은 2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하는 거는 정말 아이에게도 진짜 질 좋은 육아를 제공할 수 있고 엄마 아빠에게도 정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 힘들 뿐이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풀어가고 뭐 부딪히면 해결하면 되니까 뭐 해결 못할 일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비슷한 엄마 아빠니까 시작만 잘 하신다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 때 저희 아이들이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을 때 기대고 싶을 때 꼭 부모면은 좋죠. 부모면 좋지만 이모든 그게 친구가 됐던 주변에 있어주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동육아의 가치와 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제주국제대 유아교육과 김은정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연찮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기 이제 돌봄 공동체 사업도 초기부터 제가 이제 같이 지원을 해오는 일을 하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3년 처음으로 이제 공동 돌봄체 발대식이 있었죠.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나서 이런 분위기가 제주도 전역에 이제 전국에 펼쳐져서 정말 젊은 세대가 아이 키우는 일이 이렇게 가치로운 것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제주 아동들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전국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감정은 전국 3위, 심리적 안정감은 전국 4위로 나왔는데 이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시죠? 아마도 이 순위는 우리가 이제 순우름 돌봄 공동체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이 드디어 빛을 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 명칭이 순우름 돌봄 공동체인데 이 순우름이라고 한 게 제주도만의 이제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육아, 다른 지역에서는 품앗이 육아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순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우름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제주는 섬으로 이제 조금 제한된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자급조족할 수 있게끔 서로가 마을 단위 안에서 도움을 협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게 순우름이고 순우름 육아라고 하는 거는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품을 나누면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게 순우름 육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35개국이 비교를 했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35개국 중에 순위가 어디일까요? 35위. 네. 근데 그거보단 조금 나았어요. 늘 아니죠. 네. 31위가 됐는데 이거는 여전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감 지수가 낮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못하고 또 이제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획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아마도 이제 부모님들이 공감하듯이 우리나라가 너무 학습 위주의 지금 경쟁 중심의 교육 제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권리, 특히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녕을 또 복지 이런 것들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운동인데 전 세계 48개 국가 중에 4,600개 도시가 이거를 이제 인증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성북구가 가장 먼저 2013년에 받았고요. 제주도는 2020년에 이거를 업무 협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인증받은 타 지역의 숫자를 보면 64개가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제주도도 벌써 64개 지역에
보다는 지금 밀려져 있잖아요. 어서 빨리 이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부모님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진짜 이제 아이들의 변화, 부모의 변화, 그리고 또 마을의 변화, 가족의 변화, 남편의 변화, 또 위기 가족이 있었을 때 공동체 모임이 좋아서 오히려 이제 가정 안에 갈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개선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가족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이제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처럼 공동육아나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 것인지 관점과 방향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서로 의지하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어떤 신뢰로운 관계,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사회가 우리 주변에 많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래서 경쟁적 삶을 추구하거나 지배당하기보다는 상호협력하는 공생의 가치를 갖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동육아 가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발성, 주체성, 뭐 민주적인 어떤 타협, 갈등 해결, 또 뭐 이제 소통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체험수기 썼던 그 내용을 보면서 공동체에서 직접 참여했던 가족들의 표현으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순누름 돌봄 공동체는 추운 날의 모닥불이다. 사막의 오아시스다. 생명수다. 삶의 활력소다. 든든한 동아줄이고 버팀목이다. 함께 걷는 산책길이고 함께 재충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밝게 빛나서 잘 보이는 길이다. 무너져 내리지 않는 제주 돌담이다. 제2의 친정 같은 하나의 가족이고 고향입니다. 함께하는 삶이고 꿈과 희망입니다. 사실 돌봄 공동체의 가치를 이 이상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공감대를 하시는 거죠? 이 표현에 저도 이제 너무 공감하면서 그래 뭐 다른 뭐 학문적인 교과서적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느꼈던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순우름 돌봄 공동체가 올해 대박이 났잖아요. 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우연찮게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면접하는 상황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팀들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나. 아이고.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죠. 그래서 지원하신 모든 팀들이 뭔가, 왜냐하면 이 그 지원비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남편도 참여시킬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돼, 당신도 해야 돼, 남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얘기로 남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더 기여할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해 대박 날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주도가 돌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돌봄 공동체 사업은 아까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이 돌봄 공동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 토크쇼가 나눔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이 동시에 시작됐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족들이 모이면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있다면 이 공간에서 함께 놀이도 하고 요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함께 조성된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중에도 타 지역에서 제주로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공동체에 그러한 가족이 3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길 와서 보니까 제주도 분들은 사실은 가까이에 친인척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키울 때 시어머니는 제가 좀 바쁘기를 기대했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 그 어떤 시간을 이제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바로 같이 옆에 아파트에 살았던 저희 친정 언니, 저희 언니가 또 도움을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고모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친인척들이 도와줄 수 있었죠. 근데 이주에 오신 분들은 이러한 친척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박 육아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우울증 걸리고 이랬는데, 근데 이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죠. 또 제주도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이고 체험할 곳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무료 체험인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으시면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관심 갖고 의지를 보였던 것들이 또 지역에 보니까 또 한두 분의 부모님들을 사귀어서 봤더니 이분들은 또 주변에 친인척이 있어서 그 자원들이 또 옆에 가면 밭농사하는 분도 계시고 무도 얻어올 수 있고 배추도 얻어올 수 있고 이런 이제 제주도만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묶여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지금 여기 공동 돌봄을 하는 부모님들의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30, 40대 연령대는 그 이전 세대하고는 또 다르죠. 자신의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가족에 뒀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거에 내 삶을 자녀 양육,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단절시키는 상황도 왔지만 그 가치를 다시 가족에 두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매개가 돼서 그러니까 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매개가 돼서 그 이주에 오신 분들의 절박함과 그리고 제주도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원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주의 순우름 돌봄 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동육아의 그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지난 발대식에서 이제 어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벌써 7년 차가 되면서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이 중학교로 간 아이는 이 사업에서 제외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 아이를 제외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뭐 이모, 삼촌만이 아니라 정말 멋진, 든든한 형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좀 그 12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각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공동체의 상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따라서 순우름 돌봄의 확장성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끌어내는데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많은 자료들, 인터뷰 자료들이 나오죠. 특히 20, 30대 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정말 많이 공감은 되지만 조금 의문이 가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학창 시절에 경쟁 시스템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게 특히 학교를 가고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 정말 치열하고 피곤했는데 이런 치열하고 피곤한 삶을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회의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공감이 좀 되시죠? 근데 이렇게 치열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하는 데는 우리 부모들 세대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을 진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이렇게 학습 중심에 조금 더 이렇게 경쟁적인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지 않았나. 사실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사업이 7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동체 아이들이 이제 영유아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생으로 성장하고 있고 연속 사업을 해나가면서 돌봄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포함한 건강한 공동체 사업이 새로
발굴, 연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앞으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아이 잘 돼. 네. 맞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대에 이어서 다음 세대에도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라고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꿈꿀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행복감을 주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희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역시 저희가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작년 12월 30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동돌봄이 학교돌봄, 마을돌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공동체 등 이렇게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돌봄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계획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 키우시면서 아 이건 정말 가치로운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거 권하고 싶어라는 생각들 많이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수누름 이 사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요구는 참 많은데. 네. 직접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시죠?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과 뭐 자연에서 함께하는 활동들 뭐 무료 체험도 많고 뭐 오름도 갈 수 있고 바닷가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많긴 한데 그것 말고도 아이들이 조금 더 뭐 예술 쪽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한두 번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이들도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예산이 사실은 항상 네.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 초반에는 2016, 17년에는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아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재능, 뭐 예술 활동이라든지 내지는 강사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돼? 그럼 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근본적인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은 부모님들끼리 재능 나눔. 왜냐하면 요새 부모님들이 전공하신 것도 많고 전문성도 있고 역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능 나눔을 우선으로 하시고 그런데 부모님의 재능만으로는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연수를 또 교육을 받으셔서 그걸로 또 재능 나눔하는 거로는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이제 갔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애들이 크다 보니까 부모님의 재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뭔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 겁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앞으로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의 체험식 경험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나의 취미나 내지는 자기 전공, 그다음 직업으로 이거를 선택할 여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논의가 시작되어야 될 시점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원금도 좋지만 그 센터나 아니면 가게들 네. 뭐 기관 네. 관련 기관들 좀 협약 맺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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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으로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네. 늘려가 주시면 네. 네. 그것도 또 하나의 맞아요. 방법이 되지 네. 않을까 네. 네. 싶어요. 저희는 사실 그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네. 네. 또 제주도에서 가족 친화 네. 기업들도 이렇게 네. 우리가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네. 진행된다면 네. 진짜 그 청소년 시기 아이들도 우리가 네. 건강하게 네.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래서 도에서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네.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지사나 도의원은 아니세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네. 사회적인 공감대가 네. 형성이 되면 네. 여론이 되는 그렇지. 것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엄마 아빠들이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아이들이랑 놀아줄 시간도 부족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공동육아가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또 단초가 네.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음악을 하나 하더라도 악기를 하나 하더라도 사실은 음악이라고 하는 게는 협주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조화롭게 이제 나의 소리와 너의 소리를 조화롭게 매치하면서 그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 공동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띠놀자 친구들, 얼마 전에 우리 연말에 그 사랑의 손길 해서 우리도 기부하고 싶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했을 때 프리마켓 가서 우리가 한 걸 가지고 조그만 돈이지만 모아서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을 냈었잖아. 그런 너희들 따뜻한 남들한테 배려하는 거 나누려고 하는 너희들 마음이 너무 이쁜데 10년 후에도 너희들이 어른이 될 텐데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서 컸으면 좋겠어. 옆에서 이모와 삼촌들이 꼭 지켜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사랑해. 띠놀자 친구들 안녕. 지금처럼 지금 이제 큰 형이 중2가 됐고 지금 현재는 중2고 막내가 4살이지만 10년 후에 성인이 되고 이제 14살이 될 거잖아. 형들이 잘 이끌어주고 동생들이 잘 따라줘서 잘 앞길을 헤쳐나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처럼 옆에 이모 삼촌들 많이 의지하고 이야기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주고 그렇게 부탁할게. 10년 후에 우리 도담도담 친구들은 이제 학업에 한창 열중일 10대 후반일 텐데 공부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주변에 내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처럼 어려울 때 함께하고 즐거울 때 함께하고 그냥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 만나도 지금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이모 삼촌들 지금만큼 지금보다 더 많이 너희들 다 사랑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사랑해. 우리 꼬마 영화단 친구들 지금 한참 밴드로 인기 상승 중인 우리 용담 키즈 밴드 친구들 10년 뒤면 너희들이 군대 제대할 때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사실 엄마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서 뭐 공동육아를 하는 건 아닌 거 너희들도 알지? 지금 너희들이 쌓아온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 이런 힘들 때도 있고 뭐 역경 고난들이 많겠지. 그럴 때마다 이러한 경험들이 너희들에게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늘 든든한 단단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래. 화이팅! 아, 네 분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